예, 반갑습니다. 6단원 화학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왼쪽에 깨끗하던 철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쓰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 이 그림은 사람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사람이 늙거나 철이 녹이 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산소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과 그리고 환원 반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화학 반응 중에 산화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반응이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중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소 반응이죠. 물건을 태우는 연소 반응은 산소와 물건을 결합시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의 한 가지이죠. 자,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자, 알코올 램프에 불을 활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구리를 한번 가열시켜 보겠습니다. 자, 구리의 원소 기호는 Cu로 쓰고 있습니다. 자, 구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구리가 산화 구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화 구리니까 구리에 산소가 붙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소 반응, 즉 물건을 태운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라 했고, 구리를 불에 가열함으로써 산소가 구리에 결합해서 산화 구리가 만들어지죠. 자, 화학 반응으로 적어볼까요? 구리에다가 무엇을 더한 겁니까? 그렇죠. 산소 기체에 산소를 더한 겁니다. 즉 연소 반응을 시킨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구리는 산화 구리로 변하게 됩니다. 자, 원소 기호로 한번 적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구리는 Cu, 산소 기체는 어떻게 적습니까? O2로 적죠. 그 Cu와 O2가 결합해서 산화 구리인 CuO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개수를 적는 방법을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적기 위해서는 왼쪽에 반응물에 있는 원소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원소 개수가 같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왼쪽에는 구리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구리는 한 개입니다. 구리 한 개. 자, 오른쪽에는 구리가 몇 개입니까? CuO니까 Cu가 한 개 있으니까 이것도 한 개. 왼쪽과 오른쪽 개수가 같죠? 자, 이제 산소를 맞춰보겠습니다. 산소가 몇 개입니까? O가 2니까 O가 지금 두 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O가 몇 개입니까? Cu,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O는 한 개입니다. 자, O가 여긴 두 개고 여기가 한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Cu 이거 전체를 2 앞에 곱해버리셔야 됩니다. 자, 앞에 2를 곱하게 되면 산소가 O가 한 개짜리가 이 두 개가 되니까 산소가 두 개, 왼쪽에도 산소가 두 개인데 뭐또 함께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구리도 두 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는 구리가 한 개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두 개로 늘려주면 왼쪽 구리 두 개, 오른쪽 구리 두 개, 왼쪽 산소 두 개, 오른쪽 산소 두 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 개수를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형으로 좀 나타내어 볼 건데, 구리 원자 이 두 개를 바로 산소 기체,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산소 기체와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산화 구리의 모습입니다. 산소 기체에 있던 산소가 이렇게 각각 구리 하나씩에 각각 달라붙으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이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산화 반응을 배웠으니 반대 반응인 환원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화 반응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 되겠죠. 얻는 것이 산화였다면 잃게 되는 게 환원일 것입니다. 자, 산화 구리를 이번에는 불꽃의 안쪽 속불꽃에 가열을 시켜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속불꽃은 온도가 좀 낮습니다. 전체적인 불의 온도에 비해서 속의 불꽃은 온도가 조금 낮은데 이런 특징을 가진 속불꽃의 산화구리를 가열하면 그냥 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산소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산소를 잃게 하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적어보면 앞에서 산화 반응으로 얻은 두 개의 산화 구리를 탄소와 반응시킵니다. 자, 이때 선생님 탄소가 어디서 나왔나요? 이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탄소는 바로 여기 알콜램프에 알콜에 있던 탄소에서 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속불꽃에 가열하면 알콜램프에 있던 알콜의 탄소와 산화구리가 반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냥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얻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보면 CO 두 개가 탄소 원자 하나랑 결합하여서 그냥 구리 두 개와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만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리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탄소 하나로 다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산화구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소가 사라졌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환원 반응입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자, 탄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탄소는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탄소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한 가지만 일어날 수 없고, 항상 산소를 얻는 녀석이 있으면 산소를 잃는 녀석이 있습니다. 즉,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원자가 산소를 얻으면 산화이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됩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대부분 해롭게 작용하는 것은 산화 반응입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 물질의 성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를 막아야 하는데, 이 산화를 막으려면 바로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 철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철 같은 경우 주위에 이렇게 기름막을 싸게 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인트칠이나 기름칠을 이용해서 산소와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또는 공기 중에 수분이 산화를 빠르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공기 중에 물기를 없애버리면 산화를 천천히 느리게 할 수가 있죠. 자, 실험 하나 볼까요? 자, 시험관 A에다가 물과 세못을 넣어놨습니다. 시험관 B에다가 끓인 물과 기름을 넣어놨죠. 자, 무엇이 더 산화가 빨리 일어날까요? 산화는 이 A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자, B는 왜 산화가 천천히 일어나냐 하면, 기름막이 공기 중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차단하고, 끓인 물 속에는 물을 끓였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산소와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B는 A보다 산화를 느리게 하는 거죠.